민주가 시에 오 하기로 했고요. 민주가 시에 오. 오케이. 두 번, 세번 하고 알겠드나? 네? 두번 하고 세번 이렇게 하고 알겠드나? 원래는 아홉 번씩 하던데, 열 번씩 하고.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It's It's okay. 오, 기억 안날 뻔했어.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괜찮니? Are Are you okay? you okay?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okay. Yes, I am.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번엔 No, I'm not. No, I, I'm 어, I not이 아니고 No, I'm not okay. No, I'm not.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I'm sorry가 뭔 뜻이에요? 미안해. 그렇죠? 오케이. 미안해. 이런 뜻인데 영어스럽게 쓰면 나는 미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sorry의 뜻은 미안하다가 아니죠. 미안한이죠. 미안한, 죄송한, 죄송스러운. 헤이, 죄송스러운. 무슨 시죠?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 어찌시 중에서? 헤이, 어떤 시죠? 어떤 일, 미안한 일. 어떤 실수, 미안한 실수. 어떤 사고, 미안한 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얘기 왜 하는지 이제 스스로 알 텐데.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 내가 뭐 얘기하겠어? am 얘기하겠지.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는데? 그렇죠.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리가 무슨 시였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그러면 뭐, 어떤 게 만들어졌냐? 비 뒤에 어떤 시가 왔죠? 그럼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했어요? 어떻다가 된다 했죠? 어떤, 이다 합치면 어떻다가 되는 거죠?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다. 그래서 어떤 시를, 어떤을, 어떻다라는 하다시 만들고 싶으면, 뭘 쓰면 된다? 비동사를 쓰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I'm sorry는 뭔가 실수했을 때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말이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It's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okay의 뜻은? 알겠다. 아니, 괜찮다. 괜찮다예요? 괜찮다면 하다시게. 괜찮은 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맞고 합쳐서 뭐가 됐어요? 어떻다. 여기서는 괜찮다가 된 거죠. 상대방이 뭔가 실수하고 쏘리 그랬더니 네가 한그 일은 괜찮은 일이니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예? 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re you okay의 뜻은? 그렇죠. 너는 괜찮니? 라고 뭐 하는 말이야? 오케이, Are you okay가 그럼 너는 괜찮니? 라는 뜻이었으면, You are okay는 무슨 뜻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너는 괜찮아? 아, 나는으로 갑자기 바뀌나, 이게? 너는 괜찮다, 괜찮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You are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Are you? 안 들어요. 묻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민주 친구 옆에서 같이 걸어가 자빠졌어. 사투리로 자빠졌어. 얘는 아무나. 됐습니까? 자빠졌으면 뭐막 웃고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뭘 하고 일단 물어보고 괜찮네. Are you okay?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건
괜찮니? 부담스러웠을 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실수하고 또 Are you okay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딱 쳐 이랬는데 옆에 친구가 얼굴 팍 맞았어 그러면 뒤로 왔다가 친구 얼굴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저 민주가 뭐라 그래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 Are you okay? I'm sorry. Are you okay? I'm sorry. 이러면 괜찮니? 미안해. 이러면 되겠죠. Are you okay? I'm sorry. 뭐 별일 아니면 친구가 뭐라 그랬어? Yes, I am. Okay. 그렇지. Yes, I am okay. 어? 무슨 뜻을 가진? 괜찮다. 괜찮은이라는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있으니까 뭐가 됐어? 나는 괜찮다. 그러면 밑에다가 쓰세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또 이제 이번엔 모르고, 그쵸? 민주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막 이렇게 모퉁이에서 친구가 막 뛰어오는 친구랑 부딪혀갖고 그 친구가 넘어졌어. 그치? 아니, 민... 내가 넘어졌어. 아, 그래, 네가 넘어졌어. 그치. 네가 넘어졌어. 너무 아파. 친구가 그럼 민주한테 뭐라 그랬어? Are you okay? Are you okay? I'm sorry. 그랬더니 민주가 그래. 뭐라 그래? No, I'm not okay. 한 뭔 뜻이에요? 나는 괜찮지 않다. 난 괜찮아. 빨리 물어내. 됐습니까? Not 이 들어가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열심히 했고요. 빨리 단어야 단어. 어디 가십니까? 많은 루페. 단어는 못하기로 했어. 네. 왜요? 명심했어요. 아, 단어 못하기로 했다. 어, 그래서 아니, 너. No.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나 그거 안 좋아해요. 뭐예요? 이래요? 예. No, I am sure and don't like it. 오케이. 여기 I'm이 어디 있어? I'm이. I가 I만 있구만. I'm don't가 아니고. No. I'm이 아니고 I잖아. I. I'm은 이게 I'm이지. 뭐? I don't like it. It. 어, it? 어, 이게 it야? 어? It. It. No, I don't like it. No, I don't like i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있다 내 you they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 아 you is 이래죠 they is we is 이래죠. You are they are we are you는 너 또는 너희들 이런 뜻이고 they는 그들 또는 그것들 이런 뜻이고 we는 우리들 전부 다 들들들들들 여럿이네 여럿 그러니까 여럿일 때 뭘 쓴다 are 사용한다 알겠습니까? are 오케이 넌 아름다워 you are beautiful 아닌가? beautiful you are beautiful beautiful이 아니고요 beautiful이 아니고 beautiful Beautiful 소리 날 것 같잖아 Beautiful 이는 대표 소리가 에고 A가 아 U가 대표 소리 우 그러니까 Beautiful 이라고 하지 말라고 Beautiful이 아니고 Beautiful R 오케이 뭐 뭐지 아니다 Not. Okay. 그래서 이것은 내연필이 아닌데. This is not my pencil. This is not my pencil. This is not my pencil. Not가 아니고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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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다음.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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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그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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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Yes.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Okay. 자, 그래서 괜찮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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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난 괜찮아. I'm okay. I'm oka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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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Sorry. Sorry. 무슨 시? 하단 시. 아니, 어떤 시? Okay, 어떻게 했어요? S-O-R-E-I-Y. Okay, sorry. Sorry. Okay,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어. I'm sorry. I can't. I'm sorry, I can't. Sorry. Sorry, I can't. Okay, 잘했습니다. 신청 받았어요. 아, 패드를 안 해도 돼요. 왜래?